사랑밖에 난 몰라 글로벌 미친 사랑꾼 19, 15위 공개하겠습니다. 사랑 때문에 모모를 버린 요원. 2014년 6월 남편에게 친정 가족을 만나러 간다며 독일로 떠난 다니엘라 그레네. 그런데 미국을 떠나 그녀가 향한 곳은 터키의 이스탄불이었고요. 그녀의 종착지는 바로 시리아, 그리고 급진 순위파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약칭 IS에 합류. 그리고 그곳에서 IS 요원과 결혼식을 올리고 맙니다. 아니 미국에 남편이 있는데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네. 뭐야? 그런데 이 사건을 더 충격적이게 만든 것은 그레네가 미국 연방수사국인 FBI 요원이었던 거죠. FBI가 IS와 사랑에 빠졌다. 네. 아니 아까 수감자 교도자보다 더한데? 이건 더하다. 테러리스트가 그걸 잡아야 되는 사람이 그걸 가담한 거잖아. 그렇습니다. 독일에서 자란 그레네는 미국인 군인과 결혼해 미국으로 이주를 한 뒤에 독일어와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여러 능력을 인정받아 2011년 FBI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4년 1월 그녀에게 내려온 특명, 작전명은 Individual A. 이 작전은 IS의 핵심 조직원인 테니스 쿠스페르트를 조사하라는 거였습니다. 요주의 인물로 떠오른 그는 독일 태생으로 과거 예명 데스오도그로 활동했던 유명한 래퍼였습니다. 오, 실제로 있네 뮤비가. 2012년에 돌연 IS에 가담한 그는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IS 모집 영상에 출연하면서 급 IS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모집책으로 활동했고요. 이에 미국 FBI는 쿠스페르트의 수사를 위해 독일어의 능한 요원인 그레네에게 임무를 맡긴 거였습니다. 그러나 신혼의 단꿈도 잠시, 시리아의 열악한 환경도 환경이지만 소위 콩깍지가 슬슬 벗겨지면서 사랑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서럽다, 서럽다. 그래서 결국 그녀는 자신이 목숨을 잃더라도 IS에서 빠져나가야겠다고 결심했고요. 그래. 전쟁으로 진지가 어수선해진 틈을 타서 약 6주 만에 극적으로 시리아에서 탈출! 미 당국에 체포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요원이니까. 다행이네요. 그렇죠. 경찰과 죄수의 잘못된 만남,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2017년 10월 신주쿠 경찰서. 아 이거 놔요. 아 내가 앉는다잖아. 내가 마! 자, 32살 야쿠자 B씨. 그는 조직폭력배 간의 권력 다툼으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그런데! 어머, 저 꽃미남은 누구야? 23, 경시청 소속 A씨는 경찰서에서 야쿠자 B씨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고 맙니다. 그는 오똑한 콧날, 앵두 같은 입술, 우윳빛 피부까지 도저히 야쿠자라고 믿기 힘든 꽃미남이었기 때문이죠. 그에게 반한 여경 A씨는 그때부터 사랑의 총알, 아니 사식을 마구마구 넣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자, 이렇게 오고 가는 사식 속에 사랑의 꽃을 피웠고요. 야쿠자 B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에도 사건 진술을 이유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결국 애인 사이로 발전한 두 사람. 이건 영화네. 영화 약속에 이렇게 약속이잖아요. 약속. 박신양 씨가 조폭이었고 전도연 씨가 의사였고. 그런데 사귄 지 한 달째 되던 때 남자의 조직원이 폭력 사건을 벌였습니다. 이때 용의자로 B씨가 지목된 상황. 혹시 내가 수사 대상이야? 경찰이 나를 의심하고 있어? 나도 잘은 몰라. 내가 잡히면 우리 관계까지 밝혀져. 그렇게 되면 나만 위험해? 자기도 위험해. 결국 그녀는 이 남자가 나를 걱정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다른 경찰들의 수사 일지까지 빼내 남자 친구이자 조직폭력배인 B씨에게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나 돈 좀 줘. 내가 지금 일을 못하잖아. 내가 잘못하면 자기는 좋겠어? 자, 남자친구 B씨가 점점 여자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아이고. 여자친구를 정말 사랑을 했겠지만은 나중에 좀 약간 이용 대상으로 지금 그렇게 돼가고 바라보는 게 아닌가. 자, 그런데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지금 호텔로 들어갔다. 뒷문까지 다 막아! 바로 잠복 수사 중인 형사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도를 넘은 관계는 발각됐고요. 폭력 조직에 수사 정보를 넘긴 건 살인행위다.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라며 큰 질타를 받게 됐고요. 여경 A는 징계 처분 뒤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자, 다음 기사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건 역시 잘못된 만남이 부른 범죄입니다.
자, 2008년 미국 오클라호마주 마약 거래 혐의로 체포된 로이 퀴겐달 그리고 그가 선임한 변호사 에이미 맥티어 둘은 의뢰인과 변호인 사이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 정말 그게 마약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건 알아요. 바로 당신이 아름답다는 거? 장난치지 말고요. 정말 마약인지 몰랐어요? 정말 내 마음도 모르겠어요? 둘은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됐고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변호이니까 또 얼마나 진심을 다해서 애를 썼겠습니까? 퀴겐달은 결백합니다. 결백하다고요. 하지만 맥티어의 이런 열렬한 변호에도 불구하고 퀴겐달은 징역 9년형을 선고. 그리고 맥티어는 옥살이를 하는 남자친구 퀴겐달을 매일매일 그리워했죠. 사랑의 열병을 앓던 둘은 결국 감옥 탈출 계획을 세웠고요. 아이고야. 그리고 2011년 7월 여자친구 맥티어의 도움 아래 퀴겐달의 탈옥은 대성공. 자, 탈출 방법에 대해서는 끝까지 함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퀴겐달이 있던 교도소 교도관들의 증언으로는 재소자를 관리하는 기관 교정 센터를 죄수들이 자유롭게 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경비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한 것으로 추측이 된다고 하네요. 그 연인이 이제 변호사니까 허점을 좀 파악을 했겠죠. 그쵸, 뭐 접견을 자주 다니고 그쵸.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결국 교도관들은 퀴겐달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고 곧바로 경찰은 수사에 착수. 그리고 탈옥한 지 하루 만에 오클라호마의 한 식당에서 맥티어와 퀴겐달 커플은 경찰에 붙잡히게 되는데요. 자기는 내가 탈옥한 거 몰랐다고 해. 어? 남자친구는 변호사인 여자친구의 죄를 숨겨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숨기려야 숨길 수가 없겠죠. 빼도 박도 못할 정말 어이없는 증거가 발각. 바로 변호사 여자친구 맥티어의 SNS. 그놈의 SNS가 문제예요. 아, 저 와중에 SNS를 왜 하고 앉았는 거야 도대체? 네, 그러니까요. 결국 다시 감옥으로 들어간 남자친구. 자, 그리고 맥티어는 수감자 탈출을 돕고 은닉한 중범죄로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자, 그렇게 둘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는 듯 했지만 우리 그냥 결혼하게 해주세요. 자, 여자친구 맥티어는 퀴겐달과 결혼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호소를 했고요. 결국 오클라호마 카운티 지방법원 제리베스 판사는 이들에게 결혼 증명서를 내주는 것에 동의를 해줬다고 합니다.